예, 그럼 이어서 예, 칸트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칸트는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독일 철학자고, 독일 케니스부르크라는 지금은 폴란드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이었고요. 뭐 혹은 프로시아, 프로이센. 예, 그 동네를 떠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수가 됐는데 철학 교수가 된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장 유명한 그 전공이 박물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지리학.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었답니다. 그 케니스부르크라는 곳, 그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 박물학이라는 게그 세계에 대한 저기 프랑스에 가면 뭐 어떻고 저기 러시아에서는 어떻고 어떻게 살고 있고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나 잘 강의를 했다 그래요.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았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 뭐 여자를 싫어하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자기 옆자리는 늘 아름다운 아가씨 혹은 부인들을 앉혔다고 합니다. 여자를 혼자 살았지만 여성을 뭐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대학 교수가 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철학 책을 쓰기 시작한 나이가 거의 60이 다 돼서, 60이 다 돼서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거죠.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거죠. 대 히트를 쳐서 그 다음에 이어서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요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3대 비판서라고 합니다. 다 비판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트 철학을 비판의 철학. 비판이라는 건 뭡니까? 따져보는 것. 그러니까 되살펴보는 것. 바로 거울의 철학이라는 것을 보고 있죠. 근데 비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비판은, 칸트가 한 비판은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비판. 자기를 따져보는 것.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따져보는 것. 자기 뭐를 따져보냐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내가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 뭐든 알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까, 과연? 내가 어디까지 알수 있지?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지? 이런 것들을 따져.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철학으로 생각하고 한 거죠. 그래서 따져보는 철학을 했다 해서 비판 철학. 자기를 비판하는 혹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철학을 했다고 해서 비판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를 가보셨어요? 독일? 독일 하이델베르크는 중세 도시라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서 보면 그 집들이 그 빨간 벽돌로 불그스름한 벽돌로 착 아기자기하게 해서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이쁜. 근데 그 마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강이 있는데 그강 다리를 건너가면 마을이 있고, 그럼 여기에 언덕이 있어요.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따라서 쭉난 길이 있어요. 그게 철학자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소문이 여기에 붙어졌느냐. 칸트는 케니스베르크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걸 칸트가 그 거기를 산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로 하는 거죠. 철학자의 길이니까. 그 길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 길을 쭉 걸으면서 하이델베르크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자, 이, 뭐, 그거 상관없이 정말 케니스베르크에서는 칸트가, 그쵸? 늘상 했던 게제 시간에 맞춰서 산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켰으면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면, 아, 메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칸트가, 그 산책 시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누구 책일까요? 루소의 책입니다. 루소. 그래서, 아, 이 루소를 얼마나 존경했냐면, 루소의 그 초상화를 이 자기의 집에다가 걸어놨다고 합니다. 루소는 계몽주의 철학자죠.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의 전통을 칸트가 잊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칸트. 그래서 사실 칸트를 보면 정말 독일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칸트 철학을 살펴봐도 그렇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뭔가 이 낭만이라 할까? 보다는 어떤 감성, 이거보다는 이성, 철저히 이성적인 그런 그 논리적인 그런 그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의 가장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용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자, 이 공허하다는 건 독일말로 레아라고 해서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그리고 맹목적이다 하면 독일말로는 블린트라고 해서 눈이 멀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한자로 이렇게 옮긴 거죠. 그래서 이 독일말은 한자가 없으니까 레아 하면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뭐 물이 비어 있어 하면 레아 비어 있어. 그걸 사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공허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컵을 갖고 컵에 물이 비어 있는 걸 갖고 이 컵은 공허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컵은 비어 있다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 비어 있다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자, 내용 없는 생각은 레아 비어 있고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자로 공허하고 하니까 뭐 있어 보이는데 정말 쉬운 말로 할수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 칸트, 그 심오한 철학을 한 칸트도 자기 말은 이렇게 쉬운 말로 씁니다. 자, 비어 있고 당연하죠. 내용 없는 생각, 그 생각이 텅 비어 있는 거죠.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얘기는 직관은 뭐냐면 직접 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직접 봐. 여기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그냥 턱 보는 거, 직관.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내용이 있죠? 이거는. 딱 봤으니까. 저거는 내용이 없는 이유는 생각이 보지도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망상, 공상. 비어있는 생각이 공상 아니에요. 비일공자에다가 생각상자에서. 공상. 보지도 않고. 그냥 마치 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 이거 공상이죠. 비어있는 생각. 근데 이 밑에 거는 직관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요. 봤기 때문에. 직접 봐야 돼. 직접 본다라는 뜻이죠. 볼관자. 직접 본다. 직관. 뭐, 왜 직접 본다 그러냐 하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뭡니까? 저기, 흉 얘기했을 때. 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턱 보면 와서 새겨지는 것. 마치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그러고, 혹은 인화지라고 그러고, 여기에 탁 새겨지는 것. 이게 직관이죠. 자, 그러면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개념은 뭐냐? 생각의 도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턱 보는 것, 딱 경험하는 것. 그거는 뭡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거는 직관이다? 그 직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경험하는 것, 감각경험. 보거나 듣거나 뭐 그죠? 느끼거나 뭐 냄새 맡거나 뭐 등등 하는 것. 아, 이거는 근데 생각 없이 그런 걸 하는 것. 얘는 내용은 있어요. 밖에 것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내용은 있는데 이 내용에 질서 잡혀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아. 생각 없이 경험했으니까, 봤으니까. 예. 자, 그런 건 어떻게 보니까? 예, 마치 눈뜬 장님처럼. 예.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 예, 눈이 멀은 거랑 마찬가지란 뜻이야. 맹목적이다. 블린트. 예, 눈이 멀었다. 예. 자, 이게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바로 칸트의 철학, 인식론, 순수 이성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예. 이게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내용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말을 이 칸트 철학의 핵심 말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하나씩. 비판의 인식론입니다. 자, 내용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자, 보지 않고 생각만 하면 비어있는 생각이고, 즉 공상이고, 빌공자야 생각상자. 예. 생각 없이 보기만 하면 마치 눈뜬 장님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인식론의 열쇠말로 이걸 다시 표현하면, 예. 경험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만 하면 그건 공허하고 그런 생각은 내용이 없고 뭐 밖에 경험한 게 없으니까 새로 알게 되는 내용이 없죠. 그리고 이성 없는, 즉 이성을 갖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험, 그냥 경험만 하는 것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은 질서 잡히지 않은 그 혼란스럽다. 그래서 맹목적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잖아요. 이 지금 그 소시르라고 알죠. 프랑스의 언어학자. 이 사람은 언어라는 것은 모든 상징이 다 그래요. 기호나 뭐 이런 건. 근데 언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내용이요, 하나는 형식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뭡니까? 언어, 그러니까 내용, 기호 내용 해서 기의라고 줄여서 기호 의미, 기호 의미라 해서 기의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형식, 이걸 기호 표현이라 해서 기표라고 해요. 줄여서. 그래서 사실 기호 의미와, 그러니까 언어라는 기호는, 예, 이 언어라는 기호의 의미와 언어라는 기호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예, 언어는 기의와 기호 의미와 기표로 이루어져 있다. 기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이란 언어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이 책상이 의미하는 바, 책상의 의미, 그죠? 이거는 뭐 예죠. 책을 놓고 뭐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죠? 그런 내용, 그 의미,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표현이 있죠. 책상이라는 표현, 네? 그 표현은 뭔가. 내용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책상을 테이블이라고 하면 영어로 책상은 테이블이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책상이라는 한국 말과 의미는 똑같아요. 테이블이라는 영어 말과 의미는 똑같아요.
그저 책을 놓고 뭐 읽고 쓰고 하는 거니. 그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이 달라. 한국말은 책상이라고 표현하고 그 의미를, 똑같은 의미를. 영어는 테이블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게 서로 다르다. 알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도, 내용과 형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용이 없는, 없이 형식만 있으면, 모양만 있어. 그러면은, 비어있고, 내용이 없고, 이런 뜻이죠. 뭐, 같은 말이지. 내용이 없는 형식, 모양만 있는 거는, 그쵸.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는, 그 표현만 있고, 의미가 없다고 합시다. 그런 말도 있잖아. 그걸 뭐라고 우리가 하죠? 헛소리라고 하죠. 도대체 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나, 뭐, 가가바이라고 합시다. 가가바이. 표현은 있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 그죠? 아,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근데, 내용은 있어. 의미는 있는데, 그 의미를 표현하는 표현이 없어.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전달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를 몰라. 표현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딱 잡아주는 거죠.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자, 이제 말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 자, 이거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재료 없는 모양 틀은 공허하고 모양 틀 없는 재료는 맹목적이다. 자, 여러분 그 야바이 아시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달고나? 설탕을 이 국자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봅시오. 만약 설탕만 있다, 재료만 있다, 라고 하면, 재료가 없어. 설탕이 없이 그 별 모양 알죠? 별 모양 틀. 그 틀만 있으면 비어 있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달고나가 없는 거죠. 근데, 재료만 있어. 자, 이 설탕. 녹인 설탕만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걸 달고나 할 수 있어요? 없죠. 이 별 모양이든 뭐든 딱 모양을 만들어줘야 비로소 우리가 그걸 달고나라 그러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료가 없이 틀만 있으면, 이건 우리가, 내용이 없다 해서 공허하다 그러고. 근데 재료는 있는데 이게 모양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이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판단이 안 선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맹목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 또 하나는 뭐 달고나 말고 떡, 쌀가루. 쌀가루가 없이 떡 만드는 틀만 있어. 예를 들어서 가래떡을 만든다고 합시다. 뭐 절편이든 뭐 가래떡이든. 근데 그 떡 틀만 있으면, 떡 기계만 있다고 하면 그건 공허하죠. 뭘 만들어내는 게 없잖아. 나올 게 없어.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재료는 있는데, 쌀가루는 있는데, 이걸 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떡은, 떡의 틀은 두 가지라고 합시다. 하나는 가래떡 모양의 틀, 동그랗다는 틀. 이 동그란 틀을 통과하면 그 쌀가루 반죽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나요? 둥그렇게 가래떡이 나오죠. 동그랗게.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네모나게 그런 그 떡 틀이 있으면 그걸 쌀가루 반죽이 통과하면 절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틀이 있어야, 그 모양 틀이 있어야 모양이 잡혀지는 거예요. 이걸 질서가 잡혀진다. 그리고 우리가, 가래떡이구나, 동그란 떡이구나, 혹은 넓적떡이구나, 절편이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모양 틀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자, 근데 모양 틀만 있어. 근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돌려봤자 이 떡기계를 나오는 게 없어요. 비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식이라는 걸, 인식이라는 것. 예, 이게 이제 이 칸트 인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비론이죠. 데카르트, 첫 번째는 데카르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성 중심주의자. 이성 중심 인식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재료가 없이 모양 틀, 떡 틀 갖고만, 떡 기계 갖고만, 기계만 들고 있으면서 떡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대체 쌀가루가 없는데 어떻게 떡이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론자, 즉 이성주의자를 비판합니다. 두 번째, 요건 흉과 같은 경험론자 혹은 경험주의자를 비판하는 것들, 밑에 거는 야, 니들은 감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근데 감각 경험만으로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 알미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건 마치 쌀가루만 들고, 아, 이것만 있으면, 이 떡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떡의 모양을 만드는, 진짜 떡을 만드는 떡 기계, 떡 틀이 없이 어떻게 쌀가루만 가지고 우리가 떡을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그 주장이 뭡니까? 이제는 쌀가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떡의 틀, 틀 기계도 있어야 되고, 떡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즉 감각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경험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질서를 잡아 주는 이 이성, 이 이성의 작업도 같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아까 얘기를 했던, 예, 이 경험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경험은 예, 이 맹목적이다라는 말의 예, 의미입니다. 자, 경험의 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칸트는 아까 그랬죠? 인식이라는 게, 즉 우리 알미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는 이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1단계는 경험을 해야 돼, 일단. 경험을 통해서 뭐야? 경험한다는 건 뭡니까? 감각 경험이니까. 보고, 듣고, 뭐 해야 돼. 냄새 맡고, 뭐 등등을 해야. 그렇게 해갖고 내용을 얻어야 돼. 정보를. 얻어내야 돼, 내용을. 근데 그 경험을 하는데도 틀이 필요하다. 그 틀이 뭐냐?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나, 감각 경험을 하나. 우리는 뭔가를 탁 보면 어떻게 봅니까? 아, 이게 과거의 것인지, 현재의 것인지, 미래의 것인지 나눠서, 그죠? 분류를 합니다. 아, 이거, 이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야. 이 경험은 현재의 경험이야. 이 경험은 미래의 경험이야. 요렇게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나간 경험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인지, 앞으로 할 경험인지, 이 세 가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 이건 시간이란 틀을 가지고 이 틀을 통과하면, 이거 그 안경이죠. 그 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나간 경험,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경험, 이거는 앞으로 할 경험, 이렇게. 그 얘기가 시간이라는 경험 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본다는 거는. 또 하나는 뭡니까? 아, 이거는 여기 있는 경험? 이건 여기 있는 경험? 저건 저기 있는 경험? 등등. 예, 공간.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여기저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로 우리가 본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라는 뜻이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럼 우리가 경험을 다 했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인식한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책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판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인식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걸 뭡니까? 책상이라고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이걸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인식만으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요, 얘를. 맞죠? 근데 이건 기본이야. 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있는 거구나, 이게. 그 다음 또 하나는 아,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인식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인식,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 아, 이게 뭐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지? 예,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양. 그 다음 하나는 성질. 하나는 관계. 하나는 양상. 자, 뭐,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예, 알 수 있겠죠? 자, 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야, 책상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인식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인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판단하는 건가? 그럼 뭐일까? 모든 책상은 뭐 어떻다? 라는 판단인가? 예. 네. 두 번째는 아, 모든 책상이 아니라 모든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인가? 그래서 뭐 장미로 칩시다. 그러면 모든 장미에 대한 판단인가? 모든 장미는 붉다라는 판단인지 붉다라는 판단을 할 때 이게 예, 양에 있어서 정말 모든 장미를 다 모아놓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인지 범위죠. 그럼 두 번째는 아, 다는 아닌데 그 장미 같은 것들, 장미를 대부분의 장미에 대한 판단인지. 그러면 대부분의 장미는 붉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장미는 붉다. 바로 이 장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인식을 판단하는 거다. 뭔가 알아낸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책상이라는 걸 내가 인식한다. 책상이라는 걸 알아낸다. 안다라는 말은 책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책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이런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제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하는 거죠. 예, 지금 내가 붉다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예, 이건 모든 장미에 대한 인식인지 판단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장미에 대한 인식인지 판단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장미에 대한 인식인지 판단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성질과 관련해서는 뭐뭐 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거예요? 즉 장미는 붉다. 장미는 붉다라는 판단도 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장미는 붉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장미가 붉은 것은 아니다. 그 뭐야? 파랄 수도 있고 뭐 노랄 수도 있고 뭐 등등. 아,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 자, 그게 그건지 그게 아닌지
혹은 그거는 아닌지. 이 뉘앙스. 아시죠? 뭔지.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쟤 어때? 이러면 쟤 나쁜 애는 아니야. 그렇다고 그 좋은 애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진 않죠. 나쁜 애는 아니야. 불지는 않아. 붉은 것은 아니야. 뭐 이런 판단. 그 다음에 관계. 관계는 예. 자, 이게 어떤, 이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죠. 두 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지. 관계는 늘 두 가지 이상이죠. 아니면은 하나가 하나에 딸린 관계에 있는지. 뭐가 있을까요? 책상과 의자는 사실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책상과 책상 다리는 혹은 책상 판과 책상과 책상 다리, 이거는 책상 다리는 책상에 딸려 있는 거죠. 속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원인이고 관계이고, 즉 불과 연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둘은, 불은 원인이고 연기는 결과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둘의 관계를 판단할 때 세 번째는 상호작용하는 관계. 예. 그렇죠? 이게 예, 이 한쪽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또 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죠. 여러분 그 예, 사다리를 둘 이렇게 모아놓으면, 각각의 사다리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서로 뭡니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서로의 기대에요. 서로를 밀고 밀고 해서 서 있죠. 이런 경우는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든 관계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아까 뒤로 돌아가면 모든 성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거든가 그게 아니든가 그거는 아니든가. 예. 그 다음에 양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게 모든 거든가 아니면 대부분이 거든가 아니면 바로 그거든가. 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자, 나머지는 양상, 마지막은 양상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예,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이렇게 판단하게 돼.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장미가 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든가. 혹은 장미는 붉을 수 없어! 라고 판단하든가. 그 다음에는, 장미가 있어? 있다. 혹은 장미는 없어? 없다. 이렇게 판단하든가. 예. 네. 그 다음은 장미는 반드시 붉어. 장미는 혹은 장미가 우연히 붉어. 라고 판단하든가. 자, 요걸 양상이라 그래요. 양상. 우리가 흔히들 모드라고 해야 돼. 우리 그 전자, 뭐, 이, 이런 거 보면 시계든 뭐든 모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 모드, 어떤 모드를 취할 수 있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세 가지, 세 가지의 모드, 어떤 상태에 속한다,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는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세 번째 거는 반드시 그러냐 아니면 우연히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총 몇 가지냐? 네 가지에 세 가지씩이니까 4, 3, 12, 12가지. 이걸 뭐라 하냐? 개념 혹은 범주. 아까 그랬죠? 개념 없는 경험은 어떻다고요? 개념은 직관 혹은 개념인 경험은 공허하다, 맹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 넌 좀 생각을 하고 살아라.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개념 좀 가지고 살아라. 개념. 너는 개념이 없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가끔씩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아, 개념 있는 여자. 개념 있는 남자. 혹은 개념 있는 연예인. 개념 있는 뭐 아무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사실은 생각을 제대로 한다. 근데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도구가 있어요. 연장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망치도 필요하고 뭡니까? 뭐 톱도 필요하고 뭐 하듯이 그런 연장들. 생각의 연장 도구가 바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좀 가지고 살아라. 넌 개념이 없어라는 말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생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의 연장,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개념은. 네.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혹은 철학 책을 읽는 철학 강연을 듣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요. 생각을. 생각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뭘 잘 판단하기 위해서요. 저게 뭔지, 저게 제대로 된 건지 등등.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의 도구가 필요하죠. 연장이. 지금 이 철학 가게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제가 가게 주인인데 저한테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생각의 연장들, 도구들을 사는 거예요. 생각의 망치, 생각의 톱 이런 걸 사러 온 거예요. 그게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 고대 철학에서는 두 가지를 제가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셨죠? 본질과 현상이라는 두 개념. 그 다음에 근대 철학에서는 제가 지금 뭘 팔고 있습니까? 경험과 이성. 이성과 경험. 이걸 알고 있으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정말 이성적이지 않다. 라고 하든가. 혹은 저건 경험에 맞지 않다. 뭐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 하면, 예,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이 없다. 장본 경험이 없구나. 혹은 시장에 가본 경험이 없구나. 뭐 등등. 혹은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게 뭡니까? 아, 그 한 단이 아니고, 이 한 뿌리가 875원이다 하면, 그 친구는 개념이 없구나. 생각을 없구나. 이런 식이. 알겠죠? 철학을 배우니까, 우리가 똑같은 뉴스를 보거나 뭐 이 사건을 접할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철학에 빗대어서 철학 가게에서 산 그 연장 도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경험이 없구나. 시장에 가보진 않았구나. 시장에 가서 보진 않았구나. 저 친구는 개념이 없구나. 생각이 없구나. 이게 지금 맥락이 뭔데? 그게 한 뿌리인지 한 단인지 이걸 따질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근데 아무 개념 없이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예요. 그건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없는 거죠. 개념이. 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의 좀 철학의 연장들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요런 그 연장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남들과 똑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좀 색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비판의 행복론. 자, 그럼 여태껏 끝났어요. 칸트의 철학은 끝났는데 칸트의 인식론이 끝났는데 우리가 칸트의 인식론으로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될지 그 비밀을 도움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보죠. 원래는 칸트가 비판서를 책을 세 권을 썼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순수 이성 비판, 또 하나는 실천 이성 비판, 또 하나는 판단력 비판. 자, 순수 이성 비판은 뭐냐면, 네, 이거예요. 아까 비판이라 그랬잖아요. 비판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나의 뭐를 따져보는 거예요? 뭘 비판한 겁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네. 내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자, 첫 번째 순수 이성 비판은 나의 인식 능력, 뭔가를 알아내는 능력, 그 한계는 어디까지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이게 순수 이성 비판. 순수란 말이 있는데요? 아, 그거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순수 이성 비판. 예, 이성에는 순수한 이성이 있고 불순한 이성이 있죠. 자, 예,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는 이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예, 우리가, 경험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참된 인식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성이 필요해. 예. 근데 또 이성만으로는 참된 인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인식에서 우리 뭔가를 알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 둘을 다 종합하는 것 같지만 데카르트 보고 너도 틀렸고 흉 너도 틀렸어 혹은 데카르트 너도 반은 맞고 흉 너도 반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편에 있느냐? 데카르트 편에 있는 거예요. 이성론자, 합리론자에 가까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성이 더 중요하다. 이성. 네. 그래서 이성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칸트가 왜 이런 걸 했느냐? 예, 순수 이성 비판. 즉 이 책을 왜 썼느냐?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냐? 우리 인식 능력의 끝은 어딘가? 이걸 왜 알려고 했느냐? 바로 근대 철학자잖아요. 근대 철학은 뭡니까? 중세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온 거죠. 중세 철학은 신중심주의잖아요. 모든 판단의 핵심이 뭔가?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 신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거. 신이 옳다면 옳은 거고. 신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세. 근대는 신중심에서 뭘로 넘어? 인간 중심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판단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에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경험, 이런 걸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그게 뭡니까? 과학이잖아요. 특히 자연과학. 근데 이 자연과학에서 알아내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뭘 했습니까? 온갖 증명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부터 시작해서 그게 제1공리죠. 네. 그걸로부터 온갖 것을 다 끌어내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 신은 뭐야,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완전한 존재니까. 거짓말하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은 뭡니까?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 그 감각 경험이 제대로 감각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죠? 속지 않도록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경험한 자연과학자가 경험을 통해서 실험이나 관찰이나 관측이나 이게 다 경험이죠.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인식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 얘기를 데카르트가 한 거죠. 흉도 흉 나름으로 또 그 자연과학자들의 그 과학 활동을 통해서 알아낸 지식이 믿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하지만 흉이 막판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좀 의심해야 돼.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인과에 관한 경험.
사실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걸 당구공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칸트가 듣고는 칸트가 아 내가 독단의 꿈에 예,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래서 독단의 꿈을 깨워준 사람이 흉이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 자연과학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인식이 저 흉처럼 정말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학자들이 알아내는 과학지식 즉 대부분의 원인에 관한 지식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물을 100도씨까지 끓으면 뭡니까? 예, 기체가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낸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그 이 휴음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야 이제 큰일 났다. 과학자들이 알아내는 과학적 인식, 과학적 지식이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철학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경험은 경험 하나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즉 흰 공이 빨간 공을 빨간 공이 움직이게 한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흰 공이 와서 빨간 공이랑 만났고 그 다음 순간 빨간 공이 이동했다. 저쪽으로 갔다라는 것만 경험할 수 있지. 흰 공이 와서 빨간 공을 저리로 가게 했다라는 즉 원인으로 작용해서 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걸 흉이 밝혀낸 거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그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 이제 자연과학이 이제 말짱 도루묵이죠. 헛수건 거죠. 아무리 뭐 경험으로 밝혀내봤자 자연과학은 뭐까지만 할 수 있어요? 흉에 따르면 흰 공이 왔네. 여기 붉은 공이 와서 딱 만나니까 붉은 공이 그 다음에는 저쪽으로 움직이네. 요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자연과학이 쓸모가 없어요. 그런 자연과학은. 그럼 누구나 알지. 이게 여기 왔고 여기 왔고 눈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지식이야. 쓸모가 없는 지식. 자연과학이 쓸모있는 지식이 뭐냐면 흰 공이 와서 얘를 저리 붉은 공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붉은 공을 움직이고 싶어 저리를 가게 하고 싶어 하면 뭡니까? 이제 원인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아니까 그 원인만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은 내가 저 달나라로 로켓들을 쏴 보내고 싶어 하면 그렇게 보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원인을 내가 안다면 그 원인이 일어난 사건만 하면 달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로켓가 네. 자연과학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즉 원인에 대한 지식을 알아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그 큰 힘을 발휘한 거예요. 뭔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근데 흉이 뭡니까? 그거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못 알아내. 니들이 그게 경험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칸트가 큰일 났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머리를 탕 친 거죠. 아,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머릿속에, 이성 속에 그걸 가지고 있었어. 뭘로? 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틀로. 인식의 틀로. 인식의 안경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겉에 쓰는 안경이 아니라 안경을 안에 쓴 거죠. 저 뭡니까? 라식처럼.
안에다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원인과 결과라는 안경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쓰고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구공이 와서 흰공이 와서 이 빨간공을 딱 만나고 그 다음에 빨간공이 저리로 움직이는 것을 딱 경험하면 그 경험만으로는 빨간공이 흰공이 빨간공을 움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틀, 안경을 이미 끼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면 이 두 개가 같이 작동해서 네. 이제 뭡니까? 아, 저 흰 공이 빨간 공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구나라는 참된 인식에 이를 수 있다. 그럼 이제 자연과학이 신났죠. 와, 우리 괜찮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믿을 만한 인식이네. 우리가 알아내는 과학적인 지식들이 그 정당한 근거를, 철학적인 근거를 칸트가 제공해 준 거죠. 네. 말하자면 선생님 답변이 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순수 이상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과학을 통해서 알아내는 알미, 인식이 믿을 만하다라는 그 근거는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봤잖아.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건 정말 변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이 그 관계에 관한 개념, 도구, 안경, 인식의 틀, 인식의 안경을 이미 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서 만든 거니까 얘는 순수한 거니까, 순수하다는 건 경험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지 않으니까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순수 이상. 네. 자, 이제 그 첫 번째 순수 이상 비판은 내가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이걸 이 따져보는, 그러니까 비판해보는 그런 책이고요. 두 번째, 실천 이상 비판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실천하다는 말은 여기 뭐 하는 거예요, 행위. 예. 자, 아까는 인식하는 거, 알아내는 거고, 이번 실천은 우리가 행위하는 거,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 우리 어디까지 해도 되나? 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행위를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되나? 그럼, 어디까지? 선은 어디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지? 예.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결론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순수 이성 밑발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경험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다. 라는 거였다면 실천 이성 비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네. 도대체 이 어디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 이것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행위 준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행위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작동하도록 행위하라. 뭐 어렵죠. 사실 이거예요. 내가 행동하려고 그래. 아, 근데 거짓말 해도 되나?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해. 예. 네. 근데 그다 행위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야, 요걸 누구나 따르는 법으로 이게 보편적 법이에요. 보편적 법으로 만드는 게 보편적 입법이죠. 이게 누구나 따르는 보편적인 법으로 이걸 만들어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 해도 돼? 이걸 법으로 한번 통과시키는 걸 내가 동의할까? 아니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다들 거짓말하면 남들은 다 거짓말 안 할 때 내가 거짓말 해야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안 할래. 자, 뭐 물건을 훔쳐도 되나? 물건 훔쳐볼까? 그럴 때는 스톱 칸트가 딱 나타나는 거죠. 스톱! 생각해봐. 판단해봐. 자, 무슨 판단을 하느냐? 야, 이걸
모든 사람이 해도 되는 그런 법으로 만약 통과시키는 거, 입법하는 거, 통과시키는 거, 법으로 정하는 거, 여기에 내가 동의, 너 동의할 수 있어? 아니 못해. 남들이 하나도 안 훔치는데 내가 훔쳐야 이익이 되지. 다들 내가 훔치면 다른 놈이 또 그 훔친 걸 훔치고 내 거 훔치고 막 이러면은 내가 뭐 이익이 될 게 없죠. 그럼 동의 못해. 그럼 그 행위 하지 마. 훔친 행위. 아까 거짓말 행위도. 그렇다면 동의할 수 없으면 하지 마.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법을 이 정하는 건 너 동의할 수 있냐? 못해. 그럼 난 뭐 내가 이익이 되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 거짓말 하지 마.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실천 이성 비판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그냥 문장 하나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칸트도 이건 동의할걸요?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서 좀 허무하겠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판단력 비판은, 네. 판단력 비판은, 뭐, 우리의 무슨 능력을 따져보는 거냐면, 이게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한번 따져봐라. 그거 우리 할 수 있나? 흔히들 우리가, 저건 아름답다. 혹은 저건 아름답지 않다라고 판단하는데, 혹은 저 사람은 아름답다. 저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 믿을 수 있나? 예. 네.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거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주관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객관성이 있다. 라고, 자기 나름으로 증명을 한 거죠. 이러쿵저러쿵. 그 가정은 조금 복잡하니까. 그게 판단력 비판이에요. 그래서,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든, 저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면, 어떤 동일한 인물,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해서 송중기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사람은, 송중기가 뭘 아름다워. 이럴 수 없다라는 거, 칸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잘 판단하는 사람과 못 판단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거는 이 판단 능력의 이 흐려짐, 또렷함, 뭐 이런 정도지, 우리 속에는 그런 능력, 그런 객관적인 이 판단 능력이 누구나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판단 능력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행복의 어떤 비밀, 행복의 어떤 지침,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칸트 철학에서 얻어내려면 인식론보다 이 실천론,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보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따오는 게 좋아요. 근데 실천 이성 비판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뭘 해도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뭔가? 이런 것을 뭘로 말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네가 거짓말 하고 싶어? 해도 될까? 야, 저 사람이 거짓말을, 입장을 바꿔서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만약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아. 그 행위를 해도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라. 역지사지 하는 건 착하게 사는 거잖아.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사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는 것,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행동하는 것, 이건 착하게 사는 거죠. 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근데 그 얘기하면 좀 뭐 바른 말 같은데 납득이 잘 안 돼. 왜냐면 주변을 돌아보면 착한 사람이 다 정말 힘들게 살아.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아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아프실 때 자식이 한 명 있으면 뭐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이 합니다. 근데 여러 명이 있어. 한 다섯 명이 있어. 예. 그러면은 다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예. 사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요. 뭐 보살피거나 뭐 등등. 세상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착하게 산다고 세상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바른 말이긴 한데, 올바른 말이긴 한데, 이 그 칸트의 말이 좀 우리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 만약 그런 게 있다라면, 느꼈다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그 착하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중간정자의 어떤 사다리? 행복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산다는 그 경지까지 이르면 이 사다리 행복은 이제 행복론은 사다리니까 올라갔으니까 이미 버릴 수 있겠죠. 그게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인식론에서도 칸트의 인식론, 칸트의 실천론이 아니라 실천이성 비판이 아니라 순서이성 비판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그런 그 방법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냐? 근데 몇 가지 단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칸트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개념, 인식의 도구, 연장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제대로 인식하면 모든 사람이 하는 인식은 다 똑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칸트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칸트 인식론에서는. 근데 여기서 살짝 뭐 바꿔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칸트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인식은 두 가지가 결합이다.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예, 우리 인식의 틀,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인식이란 걸 만들어낸다라는 게 칸트의 주장이잖아. 근데 이 인식의 틀이란 건 칸트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뭘 인식하든 제대로 인식하면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이 인식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칸트의 주장인데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인지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뭔가를 알아낸다는 게 어떤 건지를 막 조사를 해보니까 아 사람마다 인식의 틀이 똑같은 게 아니야. 얼추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달라 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을 현대적으로 살짝 바꿔서 우리 인식이라는 것은 경험과 경험한 것과 인식의 틀 이 두 개의 결합인데 이건 칸트랑 똑같아요. 근데 이 인식의 틀이 사람마다 다 똑같아라는 칸트의 생각을 살짝 바꿔서 현대판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각자가 하는 인식은 경험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틀, 이 두 개의 결합으로 각자가 하는 인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자. 두 번째, 칸트는 인식을 뭘로 생각하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로 인식하는 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시간과 공간. 이라는 그 인식,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인식한 것.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그 인식의 틀이 있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걸 거쳐서 나온 인식만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살짝 바꿔서 행복하다라는 인식,
혹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인식.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우리가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그런 인식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자. 살짝 바꿔서. 칸트 인식론. 이 두 가지 전제를 한다라면 우리가 칸트의 인식론으로부터 행복론을 끄집어낼 수 있다. 자, 어떤 걸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배고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행복은 공허하고, 배부른 돼지의 행복은 맹목적이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또 읽어보죠. 물질적 행복 없는 정신적 행복은 공허하고, 정신적 행복 없는 물질적 행복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네. 자, 뭐, 우리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건가? 배부른 돼지가 될 건가? 아, 이거, 예, 밀리 했던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여기 칸트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아마도, 이 밀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는 말을 예, 미리 했죠. 존 스튜어트 밀 아시죠? 자유론을 쓴 공리주의자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그 밀의 스승이 아버지 친구죠. 벤담이에요. 공리주의 철학자 하면 벤담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벤담이 공리주의를 주장했는데 공리주의란 철학을 이 그 밀이 그걸 배웠어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벤담이 주장한 건 뭐냐면 공리주의의 핵심 뭡니까? 쾌락이에요. 즐거움, 쾌락. 세상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쾌락이요, 하나는 고통이다. 쾌락은 좋은 것이요, 고통은 나쁜 거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정말 예, 좋은 행위인가? 올바른 행위인가 나쁜 행위 혹은 좋은 행위인가 나쁜 행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네. 그 행위가 고통보다 쾌락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느냐다. 이 주장이 공리주의 핵심이죠. 그리고 벤담이 여기다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 어떤 쾌락은 좋은 쾌락이고 어떤 쾌락은 나쁜 쾌락이고 이딴 거 없다. 네. 저기 뭐야 그 클래식을 탁 들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 즐거움. 아, 이 쾌락은 더 좋은 쾌락이고 저기 트로트 들으면서 나훈아의 뭐 잡초라든가 뭐 이런 걸 들으면서 느끼는 쾌락 즐거움은 질 낮은 쾌락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그런 거 없다라는 게 벤담의 주장이에요. 근데 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수준 높은 좋은 쾌락이 있고 수준 낮은 쾌락이 있다. 나쁜 쾌락은 뭐 없는데 더 좋은 쾌락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쾌락 중에 최고는 소크라테스 같은 거지. 이 먹는 거, 먹는 쾌락, 먹어서 즐거운 이것도 좋은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런 그 철학적인 그렇죠 이런 깨달음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거죠.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이 칸트는 뭐라 그러냐면 야 칸트는 그야말로 종합이죠. 그 물질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이런 거 다 필요해.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행복 없이 정신적인 행복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 공허해. 배 쫄쫄 골마가면 정신적인 철학 책만 읽고 뭐 철학 강연만 다니고 해갖고 즐겁냐 행복하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행복은 공허하다.
자, 그렇다고 정신적 행복, 그게 뭐 무슨 철학이 밥 먹여줘? 이러면서 아, 물질적인 행복, 맛있는 것만 뭐, 예, 예, 맛집 탐방만 열심히 하고, 아, 이런 거는 좀 맹목적이야. 예, 뭡니까? 아, 삶의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없는, 예, 그죠? 아무 생각 없는 아, 그런 삶이야.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행복은 아니야. 바람직한 행복은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신적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 비판이다. 따져봐라. 이 비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비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를 비판하는 거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자기 삶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늘 따져봐라. 예, 그 따질 때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개념이 필요하죠. 생각의 틀, 판단의 틀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져봐라. 자, 그래서 예, 세상을 따져보는 이런 그 일,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 뭐 물질적으로는 뭐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도 뭐 맛집 탐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 즐겁다 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정말 의미 있고 그런 그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어떤 그 물질적인 행복을 넘어서는 그런 세상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따져봄. 아, 이런 것도, 함께 갖춰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세상의 문제야. 정말 이런 것들을, 이 생각해 보는 것, 따져보는 건 좋은데, 자기는 쏙 빼고, 자기는 잘못된 게 없어. 이 세상만 잘못됐어. 내가 불행한 것은 이 세상이 잘못돼서 그래. 라고만 생각하는 것. 아, 이거는, 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자기 비판 없는 세상 비판은 공허하고 세상 비판 없는 자기 비판은 맹목적이다. 네. 자, 우리가 성당 같은 데 가면 가톨릭에서는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타시오. 이게 이제 거울이죠. 나를 돌아보라라는 얘기예요. 자기 비판을 해보라. 근데 이게 자칫 의도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엉터리인데 그래서 세상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뭐 투표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근데 자기 탓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이게 부작용이죠. 네. 그래서 자기 이 세상 비판을 하지 않고 자기 비판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거죠. 그 안에서는 아주 자기가 착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삶이 결국 뭡니까? 세상의 어떤 그 이 부조리를 방관하고 예, 모른 채 하는 결과를 낳아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탓을 하고 테레사 수녀처럼 가난한 고아들을 혹은 뭐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등등을 도우면서 산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행위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그 엉터리 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난 나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떤 일을 보십니까? 그 사이에 세상 일은 관심 없어서 예를 들어서 투표도 안 하러 가. 투표를 말아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알 바 없어 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어떤 일입니까? 테레사 수녀는 아이들을 만약 뭐 많이 해서 100명을 살렸다고 합시다. 죽을 아이들. 근데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안 하고 뭐 세상 일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 몇 명이 죽어요? 몇십억이 죽어요. 그 사람 하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인구가 뭐 한 80억 정도 되나요? 80억 좀 못 되죠? 넘었어요? 벌써? 근데
60억일 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가라는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이건 UN 뭐 식량위원회인가 뭐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 그 보고서로서 낸 책인데 이 대중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쉽게 쓴 책인데 거기에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60억일 때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곡물, 그냥 먹을 게 아니라 곡물, 쌀, 뭐 이런 보리 이런 것들, 그게 120억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대요. 그 당시. 근데 두 배잖아요. 굶주리는 게 몇십억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또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계가 쫙 나와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비판만 해서는 내 탓만 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데는 좀 부족하다. 세상 일도 좀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된다. 자, 맹목적이라는 말은 그 눈앞에만 보는 거죠. 자기 앞에 그 불쌍한 애들만 생각하고 얘들 돕는 일만 생각하지 그 예, 수많은 그 곡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왜 그런지 아시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소를 먹이고 있어요. 소나 돼지나 사료로 사람을 먹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 행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 고기 먹으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고기 먹을 때는 내가 이 고기를 한 끼 더 먹는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먹어야 할 곡물을 누가 먹어요? 소가 먹고 그 소를 내가 먹고. 그 얘기가 숨겨진 그러니까 예, 불편한 진실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세상 비판 없는 자기 변 맹목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탓이요 혹은 테레사 수녀나 뭐 이태석 신부나 이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정말 이 귀중한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핵심이죠. 자기 비판 없는 세상 비판은 공허하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비판이죠. 자기 비판. 자기 비판을 해야 비로소 이 뭡니까 세상 비판도 공허하지 않고 정말 진심일 수 있고 그리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정치인들은 뭐가 없어요? 자기 비판이 없어요. 세상이 엉터리다. 대한민국 엉터리다. 뭐 망했다. 뭐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뭐 난리를 치지만 자기 비판이 없어. 예. 네. 그래서 이 자기 비판 거울을 보고 거울처럼 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도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칸트의 인식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불어서 행복하게 심지어는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자기 비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코페르쿠스적 전환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세상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세상 이 비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예, 자기에 대한 비판, 반성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외부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한 자기 생각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외부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즉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자기 생각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생각의 틀,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의 틀, 생각 내가 쓴 안경, 생각의 안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볼까요? 한번. 자, 돈에 대한 자기 생각. 첫 번째. 어떤 경우도 모든 경우에 돈은 중요하다라고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어렵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모든 경우에 돈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도덕적으로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겠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돈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보다는 더 행복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모든 경우에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행복하다. 자, 그거보다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데 어떤 경우는 돈이 중요할 수 있어. 요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앞선 경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네. 자, 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며 이 앞선 다른 생각보다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12개의 범주. 즉, 12개의 개념. 앞에서 살펴본. 그걸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에다가. 예, 그 12개를 지금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돈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돈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 중에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또 불행하게 하기보다는 칸트 인식론에 따르면 그 돈을 인식하는 우리 인식의 틀, 생각의 틀을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덜 행복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돈 중요할 수 있어 정도의 생각을. 돈은 반드시 중요해 혹은 돈 중요해 이게 아니라 돈은 중요할 수 있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배우자나 혹은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자식들이나 다 엄마 아빠가 혹은 그 이 배우자가 돈은 중요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돈 문제 갖고 그렇게 다투고 타박하고 덜 할 겁니다. 하기는 하겠지. 근데 당신 벌어온 게 뭐 있어? 평생 번 게 요거야? 뭐 이런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돈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리고 아까 예 이것도 그죠.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 또는 돈이 중요한 경우가 있긴 하지. 이거 마지막. 어떤 경우는 돈이 중요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앞에 다른 이 생각을, 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비판해라. 자기를 되돌아봐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김광석은 예,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에서 거울의 철학을 이야기하죠. 거울을 보듯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자, 칸트는 비판의 철학에서 자기를 비판하며 살아라.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퍼포먼스를 해보죠. 여러분, 맨 마지막. 요번엔 진짜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맨 뒤에 한 장 있죠? 맨 뒤에 없나요? 아, 예, 있죠. 저 맨 끝에. 선생님, 맨 끝에 넘겨보세요. 맨 끝에 있는 거. 예, 그겁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 뭘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예예 계단이죠. 계단인데 저기 예, 한번 봅시다. 여기 맨 위에 있는 흰 칸이 예. 자, 이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바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맨 위에 있는 그 이 흰 칸이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장처럼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힘들어요, 그렇게 보기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천장이다 생각하고 보세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이는지. 자, 여기 어떻게 보이세요? 정육면체로 보이죠? 정육면체, 예를 들어서, 요게 윗면으로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윗면으로 보여요? 측면, 예를 들어서. 측면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틀. 내가 뭘 생각하면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퍼포먼스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요게, 이걸 윗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얘를 아랫면으로 보면 그죠? 이게 밖으로 드러난 아랫면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놈과 이놈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얘가 윗면으로 볼 수도 있죠. 똥 딛고 이렇게 딛고 이렇게 딛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예, 얘를 천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 요것도 마찬가지, 얘를 디딜 수 있지만,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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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얘가, 예, 천장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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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자,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올라가요? 근데 이게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로도 보여요?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천장에 이렇게 있는 걸로도 보이죠? 자, 얘도 천장에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것도 보이고 올라가는 것도 보이죠? 예. 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요? 천장에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위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천장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다 보이죠? 어떻게든. 자, 이 얘기는 뭐냐? 똑같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보는 것도, 경험도, 어떤 이성의 틀, 도구, 개념,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돈도 똑같아요. 근데 그 돈을 보는 생각, 그 생각이 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돈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아까 봤죠? 돈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고 대하는 거랑 돈은 반드시 중요하다. 어?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돈과 관련돼서는 자식도 버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의 큰 손해를 입히면 자식과도 의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